아우디 친형 RS7 스파이샷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다. 아우디가 신형 RS7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동안 봐왔던 것처럼 기본형보다 날카로운 외모와 고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있다. 엔카 매거진 파트너의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에서도 기본형과 큰 차이가 없다. 핸더에 붙인 장식과 오버사이즈의 대형 테일 파이프로 특별한 모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이전과 달리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RS7이고 또 다른 주인공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형태의 RS7이다. 전자는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와 벤틀리 신형 컨티넨탈 GT로 익숙한 V8 41 트윈 터보 엔진을 품는다. 최고 출력이 650마력에 이를 전망이다. 변속기는 8단 S트로닉이고 최신 과트로 시스템을 통해 4바퀴를 굴린다. 0-100 km/h 가속을 4초 이내에 끝내고 최고 300 km/h까지 목표로 삼았다. 후자는 더 세고 더 깨끗하다. V8 엔진과 모터를 결합했다.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와 같은 형태다. 리튬이온 배터리 팩과 전기 모터를 콤팩트하게 다듬었다. 이들만으로 150마력을 낸다. 550마력의 엔진과 힘을 합치면 최고 700마력을 만들 수 있다. 3.7초면 100 km/h까지 가속할 수 있다. 아우디 친형 RS7의 시장 투입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유력하다.